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나눔을 조금 미약한 것이지만 했어요. 그래 하다가 지금 호야 캘리 컴팩트 잎을 조금 꽃을 가리고 또 싹도 내고 싶어서 제가 땄어요. 따고 이 호야 이거는 보시겠어요? 흙 속에 제가 이렇게 묻어놨었는데 너무 싫어요. 이 아이가 그 물구멍이 없는 그런 그냥 중국 요리인가 시켜 먹고 나서 일회용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해 봤거든요. 하나 더 뽑아 볼게. 엄마.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14잎인가를 나눔을 하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옮겨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호야 캘리 컴팩타는 너무나 꼬불꼬불하잖아요. 제가 아까 넣었는데 다시 볼게요. 이렇게 꼬불하져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심지 싶어서 그냥 잎까지 반 묻어 두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꼬불하져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냥 반쑥 묻어주기로 했어요. 개 중에서 반듯해요, 이런 거는. 그래도 반듯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는 이렇게 묻어줄 수 있고, 아까 제가 했던 요거는 그나마 정말 반듯한 아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입을 해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요렇게 하면 걸릴 거니까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밖으로. 대야 밖으로는 나가지 않게. 요렇게 하려고 해요. 보시겠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이 흙을 그대로 제가 사용을 해서 여기에 지금 파크를 좀 넣고 해볼까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잠깐만요. 이 흙을 제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얘를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화분을 줬는데 이렇게 예쁘게 붙여놨는데 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잎이 이래. 여기에 나눴다가 이게 화분이 좀 작나요? 이렇게 뿌리는 겹치고 겹쳐서 이렇게 놓고 저는 맨손으로 하는 거 유명하지요. 그냥 싹매는 거가 지금 계절이 좋아서 무조건 잘 나는 것 같아요. 얘들은 2월 달부터 제가 2월 달에 이것들을 계속 준비해서 해놨었거든요. 이 아이가 조금 커요. 이렇게 해서 이게 놓을 작정이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물은 한반 컵이나 한컵 정도. 이게 물을 넣었을 때 얘들이 흠뻑 물을 머금었다 이런 느낌? 지금도 촉촉하거든요. 흙이. 그러면 요쯤에서 그냥 감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조금 촉촉해진다? 이래 보면 눈으로 봤을 때 얘가 바삭바삭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넣어놔서 흐르지 않으니까 너무 과습이 되지 않도록 해서 한참을 햇볕에 놔놓고는 했거든요. 저희가 한쪽이 되게 서양빛이지만 햇볕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여름에는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호야 캘리 컴팩타 잎을 따서 싹을 틔워볼 거고요. 뿌리를 내어볼 거고요. 이 아이는 호야 캘리 바리가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꽃을 봤던 건데 이렇게 해서
또 영상을 끝내고 다시 다듬어서 한번 해줘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